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있어서 이 말을 선파야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임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도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가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 영원 무궁이 중 이 땅이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국가 긴급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가 풀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찢으며 골수를 찔러 쪼개며 강력한 회개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큰 고통은 예배 못 드리는 고통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가 안 드리지면 왜 될까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풀리고 십자가 핏불의 은혜가 풀리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2년 가까이 모였거든요. 한국 하늘 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예배 고통을 받을까요? 그거 아시죠? 시험은 그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예배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우리가 겪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강탈하지. 왜요? 왜 교회가 넘어가고 일꾼이 넘어가고 교회 재산이 넘어갈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돈을 강탈했거든. 심부에 걷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가 고통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는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은 고통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영적 원리 있습니다. 혹시 미친 자녀 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미친 자녀가 미친 짓 하는 모습 때문에 아버지 부모 마음은 되게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구슬을 하고 온갖 주술질을 다 하면 하나님이 고통받으세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인내 한계가 오면 하나님이 그 아픔을 그 인간이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미쳐버립니다. 자식이 미쳐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 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 앞에 서서 이 말을 전해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못하게 하라 그러네. 하나님의 전이 아니랍니다. 성전에 예배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전,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길과 행위가 개처반이거든요. 온갖 죄 다 짓고 그렇게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고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이 땅에 영은 무궁히 지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겠다 하십니다. 밑에 한번 보십니다. 8절 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도다. 내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번영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도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하미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손을 강도 속으로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 다 짓고 하나님의 절에 와서 손 들고 구원받다고 찬양합니다. 예 사람아 여기가 강도 속으로냐?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 피뿜으로 어떤 죄든 용서받게 되십니다. 용서 방법과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 있다고 모든 죄 짓고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온갖이 다 하고 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화와 손들과 기도하니까 너희가 내 손을 강도 속으로 만다고 책망하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하미로다. 예배 드리면서 모든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계속 그 죄를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지고 강도 속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는 예배 드리는 우리 죄입니다. 목회자 죄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죄가 생길까요? 이거는 왜?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절대 거짓말 믿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익한 쓸데없는 거짓말을 드러놨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고 가르쳐 놨는 거라.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도다. 그러면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래도 예배 된다고 가르쳐 놨거든. 온갖 죄 다 짓고 주님의 절에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기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우리 교육자가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성팀이 왔는데 손 마주 잡고 눈만 바라보고 찬양해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데 손 잡고 눈을 보고 찬양하는데 한 소절 못 부르고 다 울었습니다. 우는 게 아닙니다. 오열 터뜨렸습니다. 오열 년만. 한 소절도 못 부르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 박사님이 실컷 울었는데 그래 끝이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지난 뒤에 교통사고 나서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기도 못하고 1년 동안 성령 못 보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드리라 합니다. 왜요? 안 받으시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주시라. 이것은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다 하십니다. 예배드릴 때에 형색의 원망들은 많이 있으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왜요? 안 받으시니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보는 데에 심장이 팔팔 뚫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교육자 12년 동안에 몇 번 예배드리는가 깨닫고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때에 부교육자가 4명이 있는데 그것도 인간 사는 세상이라고 해. 알력이 있고 고자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편당 가르고 온갖 고통이 가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이 가슴에 그런 거 가득 차 있는데 한 번 회개하고 예배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팀이 와가지고 찬양 부르는데 지도 나도 마음이 뜨거운 게 있으니까 눈 보고 찬양을 못해. 펑펑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거.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이끌라 가서 화목하고 드리라. 부교육자 간에 그렇게 미움과 갈등과 원수맺음이 있는데 한 번 회개하고 예배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배 연락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럼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무슨 것을 묵상을 하고 그런 예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예배를 바로 가르쳤다면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기도를 그러면 지파처럼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게 종들을 따르는데 왜 강도 서울이 됐을까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내 양을 헌는 목사들은 화 있을진저 악에서 돌이키며 비하십니다. 바알로 타게서 연기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재앙이 없다 그럽니다. 제 마음대로 강팍 행하는데 하나님이 복 준다고 가르치지 마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천상 위에 참석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지 않을 거다. 말이래 내가 모든 악인들의 머리를 회오리 마른 같이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예배 고통받는가 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 회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십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죄 자백하지 십자가 피 뿌림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반석이 터지지 예배 드리니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상태 가운데 세상 나가면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비상 쓰고 기도를 열어야만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을까요? 보십니다.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됐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발람이 엄심의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심의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귀가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시켜 놨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 전하는 이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이는 단증이 예입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홀로 있는 권사님들 기둥 서방 없는 사람 없다며요. 그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유부녀가 애인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보십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정결함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 죄 짓고 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음 씻고 통회 잡아가셔야 합니다. 양들에게 말씀 잘못 가르치는 한 거, 예배가 감도 속으로 된 거 마음속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도 죄 가운데 함부로 예배드린 거 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예배 받으세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여 너희 월상 안식과 대우를 모는 것도 전부 다 그러다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합니다. 너희 재물의 피에 내가 배불렀다 합니다. 성의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못 견디겠다 하십니다. 만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배 드린 것은 내 성전에 마당만 밟고 내 성령만 더듬을 뿐이다. 그래서 제발 누군가 나와가지고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전문 닫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문 닫혔습니까? 성전문 닫히기 위해서 코로나가 왔습니까? 적어도 회개로 온 우리는 예, 코로나 때문에 성전문이 닫힌 것이 아니고 성전문 닫기 위해서 코로나 온 겁니다. 그렇으면 사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자가 있습니다. 사람 기호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분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바로 지금 앞에 어둠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영적 참교를 세워가지고 종말의 대역사를 이루가시겠지만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한국 교회가 핍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상황, 우리가 비상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거짓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금교회 목사님들이 자연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화해하고 자연교회 목사님들이 금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화해하는 환상을 보시더랍니다. 지금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조선 그리스도교가 망했습니다. 민비가 무당을 정의품 세워가지고 국정을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청일전쟁이 일났는데 그 정의품의 무당이 뭐라는가 하면 장경원에 가마솥 묻으면 전쟁 끝난답니다. 그럼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거? 지금 전쟁이 났는데 가마솥 묻으면 전쟁 끝난대요. 그러다가 민비도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교가 일본 앞지 밑에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벨이 울리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의심을 행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앉으면 다시 예배가 진행됩니다. 헌금 모아가지고 일본에 전쟁할 수 있는 군사물자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미국이 성냥으로 태평양 전쟁을 미국의 성냥으로 한국은 어부지리국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난 뒤에 6.25로 재뜸이 되었습니다.
왜요? 어부치는 격으로 해방되었지만 교회가 깨닫고 회개가 돌이키면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뭐였거든요? 오늘 만에 제때입니다. 변했습니다. 지금은 예배 좀 방해 받치게 앞으로 왜 될까요? 혹시 성전문이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을지 두고 보십니다. 누가 장담하겠나요? 그러므로 예배문 어렵고 사람 잡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들으실 때에 예배 지키십니다. 이럴 때 기도하시고 이럴 때 마음속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서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불철주야. 불철주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한국의 경제 대봉을 허락했습니다. 기도 역사 가운데 한국만한 대봉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꼬라지 됐을까요?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때문에 말씀 길게 못 드리지만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영광은 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긴급한 문제가 있지만 예배 회복 안 되는 긴급 이것도 두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예배 들어왔는지 두고 보십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대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예, 예배 바르게 회복되고 말씀 넘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 강도 속을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